현관 근처에 놓인 쓰레기, 복도를 꽉 채운 자전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아파트 옆집에서 쌓아둔 물건이 도로 넘고 있다. 삐동 비상계단에 자전거 3대 주차하신 이웃 주민님. 이렇게 분노 가득한 고충을 쏟아낸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방치된 쓰레기들로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아무렇게나 세워둔 자전거들로 통행이 어려워져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특히 화재 발생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쌓아둔 물건 때문에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빨리 대피하지 못하거나 물건에 불이 붙어서 피난로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주지나 사무실 등에 입주한 빌딩 같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장애가 될 만큼 물건을 방치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시장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법도 법이지만 다 같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2020년을 맞아 신년 계획 하나쯤은 세우셨겠죠? 공부나 취업, 연애 같은 굵직한 계획도 많겠지만 사소한 습관 점검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요거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와 소파에 널브러져서 이렇게 들여다보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래되면 목뼈가 변형되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근육이 뭉쳐서 두통, 어지러움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누적되고 눈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몸을 좀 움츠리게 되긴 하지만요, 의식적으로 더 목과 어깨, 척추를 쭉 펴고 스마트폰을 눈높이와 평행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쌀쌀해서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40도 이하로 손에 대봤을 때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 좋아요. 피부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유분까지 빼앗겨 쉽게 건조해지고요. 특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부피 건조가 심해져서 탈모가 생기거나 머릿결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거니까 새해 세운 큰 계획을 실천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스트레칭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해봅시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